챕터 3. 예, 임플란트. 임플란트. 썰이. 썰을 풀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어제였습니다. 원래 교정을 하면은 그 정기 검진을 계속 받거든요. 충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교정기 사이에 음식물이 진짜 잘 껴요. 교정기 아까 아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어쨌든 제가 이 입에 노래를 부르다가 입 천장이 망가졌어요. 그게 꼭 뭐 노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거미 같은 크라켓이라고 하는 크라켓 맞나? 어쨌든 이 교정기를 꼈는데 이 천장이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쇠로 된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살로 뒤덮여서 음식물을 막 못 빼내고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여기 살로 뒤덮이고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갔지. 근데 아 입천장이 너무 망가졌는데 떼내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일주일인가? 이제 입천장 아물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발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막 방송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유지장치 끼면서 한 일주일 정도 버텼거든. 그때 정말 기분이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유지장치를 이제 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교정을 또 해야 된다네 의사 선생님이. 잠깐 상황 이제 지켜보시더니 또 해야겠는데? 이래. 또 해야겠는데? 아 이게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빨이 자리를 이쁘게 잡으려면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였던 거지. 임시로 떼놓았던 거였던 거지. 입천장이 이제 다 헐었으니까. 짜잔. 또 해야 되네. 아 그래서 이제 울면서 딱 이제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온 김에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온 김에 할까? 온 김에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노래 녹음, 아 방송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수많은 사상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들었어.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있거든 옆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아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무서워서 막 내가 부들부들 떠는 걸로 보였나 봐. 손잡아 주신다고. 그래서 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집에 와서 기한을 정했거든. 2주? 2주인가? 3주인가? 3주? 3주였나? 이제 또 입천장에 크라켓을 붙인다는데 크라켓 붙이면은 또 발음이 안 될 거잖아요. 노래 녹음을 이제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튜브 체계를 이제 바꿨어요. 유튜브 체계를 노래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바꿨지.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네 번씩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하니까 노래를 못 부를 상황이 돼서 그러면 노래를 미리 불러놓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그럼 노래를 미리 불러놔야겠어 이렇게 의지를 다져서 노래를 6곡을 불렀어요. 바로 이제 교정하기 바로 전날에 저한테 합창 제의가 들어왔어요. 합창 제의가 이제 저희랑 노래 부르실래요? 이렇게 이제 멤버는 누구누구 있고 막 이렇게 막 불러주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내일 교정을 할 예정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다음날에 이제 교정을 하러 갔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잠깐 영상 보고 간장 공장 공장장 발음 가능하신가요? 아 물론 이제 간장 공장 공장 꼬피는 피자를 먹다 소스가 부족해서 소스를 시켰는데 소스가 너무 소스해서 지연이 소스. 발음이 저렇게 안 좋은데 노래 못하잖아요. 이제 심기일전하고 갔지. 심기일전하고 아 오늘 드디어 교정하는 날이구나.
당분간 이쁜 발음은 이제 못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갔어. 비장하게 갔어. 어찌됐든 노래는 다 불렀고 노래는 다 불러뒀고 그래 이제 뭐 방송이야 발음이 좀 이상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엄근진하게 갔어. 엄근진하게 갔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잇몸에 스크류를 박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 천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잇몸에 막 이렇게 여기 철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고무줄을 잇몸에 작은 나사를 이렇게 잇몸에 박아가지고 이제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고 위쪽에만 이제 토끼 이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빨들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교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이렇게 교정을 하고 이제 유지장치도 끼긴 하거든요. 그 틀니같이 생긴 거 왔는데 생각보다 발음이 이제 입 안에 들어가 있는 교정기가 아니니까 발음이 되는 거야. 물론 잇몸이 쓸리긴 해요. 이게 잇몸이고 이 옆면이라고 치면은 내가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잇몸이 막 있으면 여기가 이제 쓸리기는 해요. 막 쓸려가지고 여기에 그 빵꾸 있잖아. 뭔지 알지? 잇몸 다치면 나는 그거 허영거 구내염 맞아. 구내염이 초반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보통 이제 여기 잇몸에 딱 붙여서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없었는데 초장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불편한 점은 뭐냐? 나사의 불편한 점은 음식물이 이게 무슨 체인이지? 무슨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고무줄 무슨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 껴요. 여기 사이에 고기 같은 거 먹으면 고기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껴요. 불편합니다. 이제 치실로 막 쑤셔서 이쑤시개 같이 막 쑤셔서 계속 빼줘야 돼요. 처음에 이거 하니까 또 이제 두 번째로 갔을 때 이렇게 교차로 해주시더라고. 고무줄을 여기 철로 깔아놓은 거에다가 교차로 막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패여가지고 잇몸에서 막 피가 질질 나는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또 갔어요. 고무줄 제가 이제 저거 이제 잇몸에 자국나고 피나니까 이제 빼버렸거든. 아 그리고 아까 풀던 썰 이제 마저 풀어드리자면 저한테 합창 제의해주신 분이 맞아. 그 교정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다르니까 말이 발음이 그렇게 뭉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교정기 그 잇몸에 나사 박혀있긴 한데 막그 용구님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의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의한 게 아니라 용구님도 내가 노래를 미리 불렀었어. 그러니까 노래를 총 6개를 불렀다 했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용구님 거였어요. 그 지부시나에 대해서 보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불러놨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 또 합창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오케이를 한 상태인데 지금 오해를 하실까봐 지금 걱정이야. 아니 꽃핀 나한테는 교정한다고 못한다고 해놓고서는 막 다른 합창은 참여를 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방송으로 뭐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전달해드리고 싶고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혹여나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논란에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나 진짜 노래를 6개를 불러놨는데 막상 가가지고 발음이 노래 부르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약간 조금 허무했어요.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조금 허무했어요. 6개 불러놨는데 유튜브 시간도 옮겼는데 물론 편하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퀄리티도 좀 더 높일 수 있었고 세이브본 만들어둬서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고무줄, 아까 고무줄 그 썰까지 했잖아요. 고무줄을 제가 잇몸에 파고들어서 이제 다시 치과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 이렇게 가서 아 선생님 고무줄이 빠졌어요. 고무줄을 끼우러 왔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빠 선생님 고무줄 빠졌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빨을 보시더니 제가 그 이빨이 천국 같다고 했잖아요. 유치들 전부 다 지금 천국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빨이 빵꾸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더니 아 온 김에 아 또 온 김에 온 김에 임플란트 할까? 임플란트 고? 막 이러는 거야. 고다고? 임플란트 고다고? 아 그래서 내가 아니 다음에 할까? 막 이렇게 하셔서 아 그래요 오케이 이랬지. 오케이를 하고 이제 어제 임플란트를 받고 온 상황이에요. 제가 원래 그 진료나 그런 게 있으면은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방송 쉬는 날에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렇게 아프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주사를 또 놨어요. 마취주사가 진짜 제일 고통이에요. 마취주사 이제 딱 들면은 아프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씨 아프겠지 막 아프겠구나. 옆에선 이제 간호사 언니가 이제 아 좀 아파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고 첫 방이 제일 아파요. 마취주사는 처음 고통만 이겨내면 다음부터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마취되면서 그래서 이제 입에 점점 감각이 사라진 채로 막 있어요. 그리고 약도 미리 먹어요. 약 받아가지고 이거 약 먹으세요 막 이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잠깐 이제 마취될 때까지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고 그 수술실로 이제 옮기고 일반 진료실이 아니라 수술실로 옮겨서 잠깐 누워서 카톡하면서 막 그 눈 그 뭐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면서 이제 막 휴대폰 하면서 봐요. 휴대폰 하면서 막 이제 보다가 이제 누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 수술하시는구나. 아, 이 머리 위에 이제 턴을 이렇게 덮어주시거든요. 이렇게 입만 뚫려있는 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졸리니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고 약간 자는 기분으로 그 하느님께 빌어요. 하느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빌어요. 하느님 제발 이러면서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빌었어요. 겉은 이제 편안하게 눈 감고 마음을 이제 무의 세계로 정신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어요. 입을 이제 벌리고 수술할 때 그 감각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입술은 좀 아파요. 입술에 그 바셀린을 많이 바르고 가시라는 게 제 꿀팁. 입을 크게 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건조해가지고 입술 좀 찢어진 느낌 나서 아프더라고요. 바셀린 발라주시긴 했는데 아무 느낌 안 나요. 아무 느낌 안 나고 그냥 뭐 드릴징 막 이러고 있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부터 물이 나올 건데 그 물 마시지 말고 막 그냥 있으면 돼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이제 물 좀 빼볼까 막 물을 어떻게 뺄까 이걸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또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물이 온다고?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 치과 다니시다 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물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 입안 헹궈주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겠거니 하고 이제 입을 벌리고 있었어. 벌리고 있었는데 드릴 소리 나면서 갑자기 입안에 그 소금물이 엄청 가득 차는 거야. 그래서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소금물을 입안에 뿌릴 리는 없고 석션 해줬어요. 석션 해주는데 그 드릴 이제 꼽는 순간 갑자기 입안에 막
짠물이 그득그득해지면서 석션으로 빨아주시긴 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그거였던 거지. 이제 환자가 이제 피가 나온다고 하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그 물을 뺀다고 이제 해주신 거였던 거야. 피가 입안 한가득 막 이렇게 막 이제 고이는 거지. 이제 석션 해주시고 막 아, 입안에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털어놓듯이 갑자기 막 물이 튀더라고요. 입이 블러드 트레일 하고 있었던 거야. 입 안에서 블러드 트레일 이거 하고 있었던 거지. 블러덩 트레일 입 안에서 블러덩 트레일. 여튼 그래서 다행히 감각이 없었어요. 뭐 아픈 감각도 없고 그냥 맛은 느껴지더라고. 맛만 느껴지니까 이렇게 또 이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고. 아 물론 제가 신자는 아니지만 신자는 아니지만 속으로 이제 안도를 했죠. 아 이렇게 피가 튀는데도 안 아프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 뭐지? 좀 이제 머리가 울릴 수도 있대. 머리가 울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입에 망치질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보였어요. 여기 이제 초록색이 천에 가려져서 도대체 내 입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안 보였는데 그 망치질을 이제 입에다가 톡톡톡톡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그거거든요. 이걸 이제 심는 거예요. 이빨을 막 이렇게 심는 건데 잇몸에다가 그거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벌리고 있었어요. 아 언제 끝나나 하는데 간호사 언니를 그 의사 선생님이 아 이제 꼬매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꼬맨다고? 막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꼬맨다고? 잠깐 꼬맨다고? 약간 난 이제 가려져 있으니까 뭐 하는지 안 보이지만 소리는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아니니까 꼬맨다고? 이 생각이 들면서 바늘이 내 입으로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아 너무 막 소름 끼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모든 걸 또 이제 놓아버리고 아 제발 아프지만 마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누워 있었지. 그래서 꿰맸습니다. 꿰매서 너무나도 큰 수술이었길래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마취가 보통 그 제가 겪은 바로는 한 그 수술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설설 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있는데 이제 설설 그 애린 느낌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깨어 있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잤어. 자고 집에 이제 부릉부릉 하고 왔어요. 다 도착했어요 이러고 이제 택시기사분이 깨워주시고 집에 와서 이제 마취가 좀 풀린 상태거든요. 반 졸려서 반 마취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이제 이빨에 내가 잇몸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자체 수면 마취를 해서. 그래서 딱 든 생각이 아 이거는 집에 가자마자 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자고 방송에 대한 생각이 잠깐 났어요. 아 오늘 방송 킬 수 있으면 키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파서 잤어요. 생각을 아예 안 한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잤어요. 네. 끝입니다. 네. 아 근데 문제가요. 제가 임플란트 지금 하나만 했거든요. 여기 하나만 했는데 여기 하나 더 해야 돼요. 임플란트 두 개 해야 돼.